괜찮은데? 맛이 깔끔하고 이런 일반 사시미하고는 정말 끌려요. 게장어, 하목, 뭐 해요. 여수 귀한 맛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찾은 돌산항. 이른 새벽 돌산항에는 수많은 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밤새 잡은 고기 옮기느라 정신없는 사람들. 하모입니다, 하모. 하모요? 네. 하모가 뭐예요? 게장어, 게장어. 여수의 귀한 맛. 바로 팔딱팔딱 뛰는 제철 맞은 게장어인데요. 아우, 힘이 어찌나 좋은지. 한 마리씩 밖으로 탈출할 때면 잡느라 고생 좀 하는데. 어머나, 그런데 너무 조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물리면 기수가 나불어. 물어요. 빨리 날카롭군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게장어. 문어는 낙지 그런 거 좋은 거 다 잡아먹어요. 와. 벌떡벌떡 게장어의 힘 제대로 구경했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수 게장어의 맛을 깊이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주문과 동시에 싱싱한 게장어를 바로바로 꺼내 준비를 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게장어를 손질한 다음 흐르는 물에 게장어를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회로 즐기기 위해서는 게장어 살을 토막 내듯 잘게 썰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게장어에 단가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썰어내어 억센가시도 불편하지 않게 씹을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먹간디? 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먹는 것이요. 사랑과 행복을 위하여. 너무 고단비를 많이 섭취하면 설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양파를 좀 섞어주면 그게 좀 덜하니까. 아리따운 여성이 싸주신 게장어 횟삼, 그 맛 어떠신가요? 게장어 회의 쫄깃함을 즐겼다면 이번에는 시원한 육수에 부드러운 게장어 맛을 즐겨볼 차례인데요. 장어뼈와 머리 등을 넣고 구운 육수에 적당한 크기로 자른 장어를 데쳐주면 꽃 모양의 게장어 샤브샤브 완성! 뜨거운 육수에 장어살을 데친 뒤 각자의 기호에 맞게 먹어주면 되는데요. 특히 쌈으로 즐겼을 경우 부드러운 육질의 장어와 채소가 만나 담백함을 더한다고 하는데 그 맛 어떠신가요? 그냥 입에 넣는데 그냥 바로 녹아요. 장어 샤브샤브 맛의 비밀. 첫 번째, 수분 제거. 두 번째는 억센 장가시도 부드럽게 탄각분되는 사장님의 탄질. 이렇게 탄생한 게장어 샤브샤브, 그 맛을 보지않을 수 없는데 펄펄 끓는 육수에 장어살을 넣고 하얀 꽃이 피어야만 제대로 된 샤브샤브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제대로 꽃핀 게장어살을 양파에 올려 먹으면 게장어의 느끼함은 사라지고 고소한 맛과 탱글탱글한 육질의 맛이 더해지니 그 맛은 먹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어린 친구가 게장어 꽃 한 점 드셨는데 어떠신가요? 게장어 샤브샤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마지막을 장식할 별미가 있었으니 바로 게장어를 데친 육수에 쌀, 단호박, 가진 채소 등을 넣고 끓인 죽.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보통 어죽과 다를 게 없어 보여도 그 맛의 차이는 엄청 크다는 사실. 시원하고 깊은 맛의 게장어 육수와 가진 채소 그리고 이것이 더해져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살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재료인가요? 죽에다가 땅콩 버터를 좀 넣거든요. 그래서 훨씬 고소하고 담백하고. 죽까지 싹싹 비워낸 손님. 그 맛 어떠세요? 아우, 장어물이 제대로 먹고 합니다. 아우. 또 다른 게장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이곳. 대경도에서도 유일하게 이 요리를 하는 만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드디어 이즈만의 특별 메뉴 등장. 그 정체 살펴보니 이건 장어구이 아닌가요? 그런데 장어를 자르는 모습도 그렇고 보이는 것도 우리가 흔히 먹던 장어구이와는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아유, 드시지만 말고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딱 바뀌면서도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